안녕하세요. 부양남 우풍입니다. 어, 오늘 10,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어, 판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어, 일요일 날 판매 방송을 했는데 내일 저희 농원에 부득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판매 방송을 하루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차후 이그 이제, 이제는 일요일 날 판매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어 금요일 날 판매를 해가지고 월요일 날 배송하는 거로 그렇게 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을 어, 가족들하고 모임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바깥에 나들이를 많이 나가고 이래가지고. 어, 앉아서 차근히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 금요일을 좀 달려 달라고 그렇게 한 어, 사항이 많아가지고 금요일로 잠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보도록 하고 어, 이점 차고 없이길 바랍니다. 어, 자꾸 이 변경된 사항을 하셔서 해가지고 어, 혼돈이 일어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 저희들 이제 이래가지고 그려 놓나아 있는 꽃들이 지금 한, 한참 한 지금 착화가 돼가지고. 어 여기 이제 꽃봉오리 보이시죠? 여기 꽃봉오리 나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꽃이 몇개 하나 분에서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송이가 핍니다. 조그만한 화분에서 부양 중계에서 그렇게 핍니다. 그리고 어, 저희들이 항상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어, 식물의 노예가 되면은 절대 꽃이 없습니다. 꽃이 없기 때문에 한개한개 한개 조금 매만매한 듯이 건조하게 길러셔야 했습니까? 그죠. 꽃들이 많이 오겠죠. 많이 오고 어, 제가 쭉 이제 가지고 이리그 어, 방송에 몇 번을 내보내지만은 아 지금 정말아 했습니까? 여기에 오면은 꽃향이 진동을 합니다. 이제 이제는. 어, 하루가 무섭게 있습니까, 꽃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 요 아이는 뭐그 철모르고 있습니까, 그죠? 어. 와 여기에 제가 요거는 어, 참 오늘 이 방송을 올릴까 말까하다. 가 요거는 단독 특집을 해가지고 어, 엘더라도 단독 특집을 해가지고 제가 요게 대해서 키우는 방법과 있습니까, 요거를 단독 특집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옷을옷셔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다 탄성을 다지릅니다. 아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전시회 때 펴주면은 전시회 때 펴주면은 항상 이게는 전시회 때 탈락을 하는 아이예 항상 매년 그렇게 탈락하는 아이인데 이게 진짜 정말로 있습니까? 이게 대부양 대자 토분에 있습니까? 심어져 가지고 어 특대자 특대자에 심어졌습니다. 숫자 꽁꽁 늘려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도 아습니까 이렇게 꽃이 아습니까 이렇게 만발이 온다는 거아니습니까 어, 부양토분이 얼마만큼 아습니까 부양오리지널토분이 얼마만큼 특허위력이 있는지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한번 봐보세요. 이게 막 그냥 사람이 이래가지고 뭐, 이래, 그 사람이 맨날 아니습니까 제가 이게 부양토분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숨 쉬는, 숨 쉬는 구멍을, 통기꾼 구멍을 저는 정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점 차고. 그죠 어 요즘 아까도 뭐 전에도 계속 제가 자꾸 이제 이런 말씀드린데 이게 어, 어 요즘 은자 부양토분을 보고 모, 모양품 해가지고 나오는거 그런 분에 심으시면 은꽃 이렇게 많이 피지를 않습니다 그 이제 좀잘 차고 하셔가지고 어 실수 없이 들도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을만한채는 이런 꽃이 예뻐요 어 정말 어 이번에 이번에 우리 노빌리 아니습니까 노빌리 하나 이렇 수입해왔던 거이런꽃 이렇게 이 산뜻하게 예쁘게 피어졌네 이거는 다 손님들이 오신 분이 가려 가고 나서 제일 이제 그 모양이 제일 못났다 해가지고 제일 나중에 남았던 아이가 이렇게 이제 꽃을 보여주네요. 어. 꽃이 참. 소담하고 있습니까참 좋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 기침을 조금 하더라도 양의 말씀 기간제가 제가 좀안 좋습니다. 안 좋고 이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음. 지금부터는 간호가 있습니까 그죠? 꽃이 피는 계절을 이제 앞으로는 이제 피는 계절을 이제 이래가지고 분주를 이제 나눠서 갈 거예요. 꽃이 피면은 분주를 해도 별 그거 없으면 과연 좋죠? 반드이 그죠? 어 이게 부양의 매력에 이렇게 반듯하게 핀다는 거, 다 꽃들 선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닙습니까? 정말 아닙습니까? 그죠? 꽃들 정말 화려하게 아닙습니까? 예쁘게 피거어요꽃오는꽃오는 한번 봐보세요. 어 이번에 이거 어 밤에 어, 방송에서 150만 원에 불발된 건데 이거는 제가 꽃을 기르겠습니다. 예, 판매를 하지는 않고. 길이겠습니다. 어, 더큰 분으로 옮기고, 어, 아직까지 꽃들 이래가지고 이게 모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웅장하게, 더 크게 웅장해가지고 크게 키워가지고 제가 한번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그 다음에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 1번, 우리라 우리 오늘 어, 부양에서 올해 첫 꽃입니다. 첫꽃 행운을 가지시라고 가격도 대폭 낮았습니다. 요거 거의 한이 정도 되는 거면 부모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셀룰 몬테아줄리 카오카미하고, 어, 나비스 나줄리 1번 하고 왔습니게 했는데 가격 18만 원에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가격 18만 원을 보내고, 음 18모네 보라고 요거는 하나가 먼저 일찍 꽃을 올리다 꽃이 망가지고 앉 있습니까 그죠 이랬는데 거기 지금 뿌리 내리시는거 보이죠 뿌리 내는데 전진이 두개에요 잘 하시면은 잘 하시면은 금방 대주가 될이에 향이 옆에 쓰니까 있으면 진동합니다 어, 꽃 멋진 꽃이에요 이건 정말 기대되는 꽃이에요 꽃이기 때문에 어 너리 왔어? 어. 안녕하세요 해야지 어 어린다, 안녕하세요 해야지 크게야 크게, 크게. 어, 놀이나. 안녕하돼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이제 됐어. 그만 그러고 이제 할아버지 방송해야해 음. 응? 어, 2번. 그죠? 2번. 그죠? 2번 가격 15만 원. 여기에 꽃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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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는아야 돼. 베럴라네오하고 베럴라 그그스트리스트리아타 스트리... 판타지 판아 페... 파이널 판타지. 요 품종인데 음 여기에 지금 꽃이 들어가 나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발브는 어, 네 발브입니다 꽃대까지 포함해가 지고네 발브에 가격 15만원에 어, 어 이거는 던지다시피 한거예요음 그러고 어, 티포 마키오 실베이라 그죠 어, 아 2번 가격은 15만원 입니다 음 3번 가격 20만원 그죠 요 꽃은 요 꽃집입니다 음잘 보시세요 그리고 어, 티포 어, 마르키오 실베이라고 티포 선오대 오토노 하고 하는데 이 꽃인데 여기에 꽃이 들어가요 여기에 지금 꽃이 두 송이 아마 두 송이 될 거예요 두 송이 되는데 이것도 꽃대 포함해 가지고 다섯 발봅니다 어, 보이시죠? 어, 꽃대 지금 여기에 꽃대 들었습니다 제가 만져본 결과 꽃 들었습니다 여기에 꽃이 요는 거는 지금 요는 거는 꽃이 어느 정도 꽃이 필 때까지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어, 그러면에 꽃이 중간에 어, 착하 낙하 낙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번 가격은 음, 20만원입니다. 4번 그죠? 음, 가격 50만원. 여기 우리 모양에 목구에아 모양이란다. 저그9 5번그 우리가 요거 또 모양에서 선별해가지고 더이상 요거는 어, 종이목구에 붙은 아이는 이게 음, 우리 종자보존용으로 남겨놨고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 그요하고 똑같이 피는 그런 게제요 티포 신고인 전나리 하고 티포 발언하고 안있습니까요개체는 아직까지 안였습니까 그죠? 음, 꽃을 확인할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요개체에서도 간혹 이게 간혹 뭐뭐 1%라도 안 있으면 1%라도 물방울이 될수 있던 그거는 아직까지 항의이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방울이 될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방울이 되는 거면은 요거 가격이 10배가 가겠죠 <laughs> 10배가 가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셔가지고저거트면은 이런 걸 이제 이런 걸로 도전을 합니다 금액이 조금 있으셔도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금액을 이제 이래가 안 팔리면은 하나 둘세개세개네개 정도는 나눌 거예요네 개를 나눠 가지고 아니습니까 거의 뭐 내나 똑같은 이 가격으로 나가겠죠 그죠 음, 그러고 4번 가격은 그 4번 가격은 50만원입니다 꽃은정확 가격 요렇게 핍니다 발번도 자, 음, 은건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발버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발버. 꽃에까지 열발봅입니다 그리고, 5번5번 5번 가격은 20만원. 음. 룰레가까다이아니 않습니까? 피는 건. 일본 지민 인한테발번는데 이게 전진이 두개예요 전진 두 개라가지고, 현재 요 안에 입석에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 주시면 안 되고요. 음, 요거 물 주시면 안 됩니다. 어, 이 5번 가격은 빨벌수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빨벌입니다. 여섯 빨벌이 20만원. 6번 가격 그죠? 6번 어. 가격은 이게 또셀룰레아후즈인데 빨벌수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빨벌야 여섯 빨벌인데 후즈콘 꽂는 거요음 후즈콘 셀룰레아 후즈콘 후지코. 후즈콘이라는 건 초대 워카라나1 어, 일본 워카라는 해피 아니었으가 저쪽에 저 후지산 부근에 거기에서 초대 어, 워카라는 해피 회장 부인 이름이야해서 후지코랍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다합니다. 그렇게. 음. 그 6번 가격은 어, 6번 가격은 18만 원꽃 이렇게 피니다 이렇게 피고 발버스는6발브야 어, 꽃대까지 7 밸브입니다. 음, 7번. 7번은 가격이 20만 원입니다. 세미알바베럴라입니다베럴라고 밸브 수가 하나, 둘, 세개 꽃대가 꽃대 두 개, 꽃대 세 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총렬수 밸브 되겠죠 신우는 여섯 개, 신우는 여섯 개 있는 현재 꽃이 들어가 있으면 두성이 필것 같습니다. 요 아이도 꽃이 필 때까지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7번 가격은 20만 원. 어, 8번 어, 가격은 18만 원, 그죠? 18만 원인데 꽃은 이렇게 전형적으로 반듯하게 피는 셀룰레 마른 번나하고 마른 번나하고, 어, 티퍼 사톡 슈퍼, 그죠? 꽃이 예쁘죠, 그죠? 이거는 어, 지금 발브가 조금 적지만은 밸브 수가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밸브에 <laughs> 일곱 밸브 현재 꽃이 지금 들어가 있는 진행 상태에요 어 요것도 그 받으시니까 꽃이 필 때까지 물을 대드리면안 주시는 거죠안 주고 꽃이 피고 나서 한1 0일 후에 주시든가 꽃봉오리가 어 약지 약 손가락 한 마디 제일 끝에 있는 한 마디 정도 꽃이 달았을 때 물을 주는 것들에 꽃이 확 크게 부풉니다. 어, 그 전에 주는 것들면은 그 전에 이래 가지고 뭐 이래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돼서 어, 그 그러니까 손가락 한개 정도 올라왔을 때물 주면 꽃이 다 떨어집니다. 꽃봉오리 자체가 꽃 봉오리가 자체가 어 약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자랐을 때 물을 한번 주시는 게 좋아요. 어 18번 가격 그 18, 아번 가격은 18만 원입니다. 요 꽃은 여렇게 피고 어 9번 어 18만 원이요. 9번 가격에도 이게 현재 꽃이 두 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송이가 들어가 보이죠? 두 송이 들어가 있고 발브 수는 어 하나, 둘, 셋, 네 개, 꽃대 두 개, 여섯 발입니다 어 노사대 캔바라 하고 티포 백인원이나 다에반에반호예 하고 하였으면 요렇게 했데 꽃이 요런 이런, 이런 꽃이 이쁩니다. 이것도 꽃 정말 이제 수명 길고 오래가는 아이들 요것도 어꽃 받으시고 나서 꽃필 때까지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을까요? 꽃이 다 피고 나서 한1 0일 있다 물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어십분 이십오만 원 그죠 어 실률 더나빌마 그죠 요거는 현재 지금 진행 받는 되는 밸브가 세 군데야 왜냐면 자르면 한 개래 이 가지고 십만 원도 안 되는 거거든? 요 십만 원도 안 들이기 때문에 어 더나빌마 있으니까 곧 가격 밸브수가 예, 하나 둘 밸브수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밸브입니다 아홉 아홉 밸브야 아홉 밸브야 어 아홉 밸브야 가격 이십오만 원입니다 현재 꽃 들어가 있고. 꽃들이 요 꽃들이 그두 개가 꽃이 두 개가 아니습니까? 한니 이월 때나 삼월 때는 됐서 아니지만 이대로 기르는다면 꽃 진행이 될 거예요. 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십분 가격은 어 이십오만 원입니다. 꽃은 여름기식으로 피고 어셀룰리아서 보라색으로 면보피 셀룰리아는 보라색으로 피는 거예요. 어 십일 분 가격 사만 원 십일 분 십이 분 십삼 분은 동일 동일 그 동일, 동일 동일 상품입니다. 요렇게. 어, 하는건데 여기에 넬리아 안셉스 교배종 꽃이 이렇게 반듯하게 예쁘게 빕니다 11번, 11번 가격은 발브 하나 어, 네발부에 꽃대 지금 하나 놓아 붙었습니다 붙기, 붙기 때문에 꽃이 큰지근하게 빕니다 어, 요거 4만원 12번도 어, 네발부입니다 네발부에 꽃대 하나 붙어 가지고 이렇게 어, 요것도 그 4만원 어, 13번도 이렇게 어, 한번 봐보세요. 해가지고 위에 꽃대 하나 붙었습니다. 13번도 어, 가격 4만원, 13번 가격, 14번 어, 꽃은 요렇게 뵙니다. 이게 어, 닌코넬리아 가들리아 어, 그, 타이중 부티 이렇게 어, 한번 봐보세요. 어, 꽃이 조금 땡겨 보겠습니다. 꽃이 정말 예쁜 꽃이에요. 안에 음, 아, 네. 속이안있습니까 굉장히 예쁘게 는데 현재 꽃이 두 송이가 붙어가진행상태필려고 준비하는 상태예요. 어, 지금이 하기 때문에 꽃이 피면은 정말 안이습니까요 아이도 좋은 꽃이에요. 어. 1 4번가게에 10만 원. 15번 인터미네아킬리아아그 그 아키니 셀룰레아. 어, 여기에 꽃이 많이 붙었습니다. 어, 많이 붙어 가지고 지금 이게 꽃이 지금 오늘 아침부터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눈을 안쳐버 요거 이게 이제 요 아이가 피고 나서 여기가 또이 바로 지금 꽃눈을 맺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올라오기 때문에 요 아이는 어, 한 15일에 한 번씩 안 씁니까 물을 이제 여기에 위에 안에 컵에 한컵 정도 안 있으면 종이컵 한컵 정도로 주시면 될거예요그 다음에는 요 아예 까지 보는 것도 꽃은 삼개월을 넘게 무난히 보실 수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어 15번 인터미디어 아키니셀룰리아 아키니 가격 15번 15번은 어, 15번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피니다 이것도 향 끝내주는 아예 향이 진짜 좋은 아예 이게 발버스가 많습니다.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이 한 10년 넘게 길렀던 아이인데. 어, 가져가시면 좋을 거예요. 어. 그리고 16번 오로라. 아, 요 꽃집입니다. 오로라 요 꽃집이는데 어, 여기에 발버 현재 진행 상태는 굉장히 좋았는데 꽃이 하나가 붙었 하나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하나는 이번에는 평소에 5만 원팔다이 4만 원에 가격 다운시킨 거예요. 내년에또 좋은 꽃뭐피워 보시면 됩니다. 어, 16번은 4만원, 17번 가마디 버진 요 안에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안에 지금 꽃이 들어가 나오는 거 보이죠? 어 들어가 나오는 버진하고 어, 요 안에 새끼 그 작은 아이들 또 다시 단생하는데요 아이들 금방 따라서 꽃이 피는 기운에 아마 저아이는 12월 달에서 1월 달 정도 필 거고 어, 유통그 버진 가마디 아닙습니까 17번 가격은 4만원, 어, 18번, 19번 20번은 이동일상품입니다 해피필드 아니습니까? 겨구지라는 그런 빈그그 그 꽃인데 요런 꽃집입니다. 19그 18번 해피빌드 그죠? 여기에 어 조금 있으면은 이 안에서 지금 꽃씨스가 들어가 지고 조금 있으면 꽃이 이제 1일월부터 꽃이 나오 가지고 봄꽃이도 되겠죠. 십 어, 19번 그죠? 여기도는 똑같은 거예요. 어 요거하고 19번도 어10 아, 18번 발버를 보여 드릴까요? 발버는 발버는 한 발버도 발버 5발버예요. 다섯 발버고 다섯 뿌리 아주 건강한 상태. 어그 여기도 다섯 발버 여기도 그 19번도 다섯 발버예요 20번도 다섯 발 20번도 다섯 발버입니다 20번도 다섯 발버고 20번도 요 안에 꽃이 나올 거예요. 그죠? <laughs> 어 오늘 열래 가지고 판매 방송을 해 봤는데 20분 20분까지 해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그죠? 어, 밤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고, 야, 여기에 또 사토, 사토라는 거 일본 요쪽에 또그 오사카 쪽으로 구했던 사토인데, 이 우리가 유통, 그 하시는 사토가 아니고, 일본에 사토 성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기 성을 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토는 꽃이 이렇게 다, 다화성이에요. 다화성이나가지고 어, 우리가 부작에 대해 보시는데 역시나 부작은 하니까 뿌리가 공격은 너무 많이 뜹니다. 떠가지고. 어, 저희들도 이래가지고, 앞으로 부작을 많이 할 건데, 부작을 많이 할 건데,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진짜 이게 꽃이 안있으면 바로 나 있으면 증행하로 피는, 피는데, 저희들은 혹시나 싶어서 저희들이 물방울이 될까 싶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물방울이 안 돼서 저렴하게 이제 분양을 했는데, 이게 꽃이 화형이 둥글고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당분간 보관해가지고, 어, 큰그 특대분까지 아니었습니까? 가서 옮겨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있죠 어. 요거는 분명히 제가 약속한 것들 처럼 하였습니까 그죠 이거를 특집을 해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한 우를 제가 있으면 쭉 설명을 해가면서 아니면 꽃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꼭 하면 설명을 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쁜 꽃들은 예쁘게 예쁘게 길러야 되겠죠 그죠 어, 오늘 어, 이 여기서 판매 방송을 종료하는 거을 하고 어, 또 또, 다음 주 금요일, 그죠? 금요일에 새로운 품종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쁜 꽃들 어, 많이 소개,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은 꽃이 피는 상황이 빠르기 때문에, 어, 혹시 그, 그럴지도 그 모릅니다. 그 화수에 있습니까? 그죠? 화수에 저희들이 또 방송을 하면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꽃이 너무 많이 갑자기 확 나오니까, 어머에게 뭐 저희들이 이제 이래가지고 어떻게 감당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 화수예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또 방당초 방방송처럼 많이 있습니까? 화수에도 하고 일단은 뭔가 하다면 이제 금요일로 주 메인 방송으로 바뀌었다는 거이점 이제 꼭 참고하시고 어, 꽃이 피는 상황에 따라서. 어 중간에 끼어넣기 식으로 화수로 방송을 날짜를 잡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예고 없이 아마 나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점 차고 없이 차고 어, 없이 잘자하고 저희들은 되도록이면은 여기에 또 하면은 만약에 방송 옮기기 시간을 옮기게 되면은 사후 사전에 방송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어, 판매 방송 끝까지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화이팅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